엄마.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보리새우와 닭새우를 먹어볼 거예요. 지금 저는 닭새우는 처음 보거든요. 자, 이게 닭새우입니다, 여러분. 닭새우. 닭처럼 생겼어요, 진짜. 그쵸? 닭처럼. 움직여. 아, 근데 따가워, 너무. 얘가 보리새우. 얘가 보리새우예요. 여기. 보리새우와 닭새우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보리새우, 닭새우, 얘가 닭. 엄마. 미안하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두 마리. 야, 근데 되게 멋있게 생기긴 했어요. 닭새우가 진짜로 닭같이 이렇게 벼슬을 들고 있네요. 와, 진짜 멋있긴 하다. 너는 잠깐만. 어? 얘가 안 놔. 놔. 놔라. 얘가 보리새우. 진짜 맛있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짠. 한번 먹어볼게요. 대하보다 살이 많고 되게 통통하고 살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자, 그럼 이번엔 닭새우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좀 무서운데. 닭새우? 얘는 어떻게 먹는 거지? 눈이 나를 보고 있죠. 얘는 좀 껍데기가 딱딱해요. 아. 자. 너무 맛있어.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 보리새우하고는 몸통 차이가 나요. 아무래도 길이 차이도 있고 얘가 좀 더 크고 얘가 좀 더 작은데 얘가 훨씬 맛있네요. 확실히 회로 먹으니까 되게 싱싱하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버터구이는 완성이 됐어요. 짜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쪽은 닭새우 버터구이, 이쪽은 보리새우 튀김. 소스는요, 스위트 칠리 소스,
머스타드 소스, 불닭 소스, 간장 소스, 땅콩 소스, 초장 이렇게 6가지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닭새우가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다시 봐도 닭처럼 생겼네. 이렇게 알이 있어요. 와. 소스를 안 찍어도 버터에 구워가지고 굉장히 고소한데 일단 제일 궁금한 머스타드 소스 찍어볼게요. 천상의 맛이다. 이번엔 튀긴 보리새우를 먹어볼게요. 예뻐요. 간장 소스에 찍어 볼게요. 내가 튀겼지만 진짜 잘 튀겼다. 와, 이 벼슬이 진짜 장난 아닌데? 와, 엄청 딱딱해. 땅콩. 이번엔 불닭이랑 칠리 먹어볼게요.
이번엔 닭새우로 아예 껍질을 까볼게요. 닦았습니다. 오! 꼬리가 쏙 빠졌어요. 너무 촉촉해. 이번에 레몬을 짜볼게요. 새우는 진짜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새우든 다 맛있어. 오늘 이렇게 닭새우와 보리새우를 먹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